대한예술계장로회 고신총회가 71회 유지재단 이사장과 감사 사무총장 이취임식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. 강학근 신임 이사장은 총회 70주년을 맞아 고신 정신을 회복하고 함께 소통하는 회기를 만들겠다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. 이 취임식에서는 유지재단 이사 8명이 취임했으며 사무총장의 이영환 목사, 감사에는 황복림 목사와 박영호 장로가 각각 취임했습니다. 이어 이임 이사장과 기관장들에게 감사패와 배지를 수여했습니다.